안녕하십니까. 조금씩 하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너무 간단해 보이고, 그렇지만 해보십시오. 모든 병의 문제는 발가락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발가락 다섯 개. 그 발가락 다섯 개가 땅을 접촉할 때의 속도. 그 속도에 따라서 우리 온몸의 근육의 변화하며 온몸의 근육이 빠른 속도, 느린 속도로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잘 모르는데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발병 중에서 발바닥이 아픈 사람. 내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아마 중국에서 온병 이름 같습니다. 족, 적은망염, 발바닥이 아픈 사람. 그발 뒤꿈치 쪽이 아픈 사람.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이 치료가 간단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엄지인데 이렇게 땡겨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안이 땡겨, 이 발뒤꿈치까지 걸어갈 때 여기가 땡기는 사람들. 그 원인이 이 발가락에 힘이 없어서 생기는 원인입니다. 이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이 안에 근육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져서 조금만 무리하면은 여기서 요르가는 이 근육이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K5번. 가끔 KG7번으로 자끈자끈 아플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K5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을 딱 두드리면 여기가 딱 땡겼다가 조금 움직이면 괜찮아집니다. 이 근육이 현대병이, 현대문화병입니다. 현대 문화 구조에서 생겨진 병입니다. 이 발가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도로라고, 인도로, 저건 차도, 자연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인도가 아니고 자전거나 유모차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울퉁불퉁해서 이 근육을 계속 이리 이리 좌우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평지를 걷는 데다가 발 앞에까지 쪼그라들어 놓으니까는 이 안에 있는 근육들이 거의 퇴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깔창을 박혀, 여기 깔창을 넣어가지고 이 신축성마저 없어지니까는 이 안에 근육이 퇴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려면은 우리는 자연 치료입니다. 자연 상태에 맞도록 발 구조와 신발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현대 문명이 만들어 놓은 뾰족구두, 이쁜 구두, 편편한 평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병들입니다. 족, 적은 망념, 잘 모르겠습니다. 할 텐데, 뭐, 그렇게 비슷하게 들은 것 같은데, 이 발바닥에 통증 나는 거, 그리고 이 발뒤꿈치에 통증 나는 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먼저, 진단, 수본, 치료는 수도. 자, 봅시다. 요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요거는. 그러나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야 될것 같군.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이 발가락 안으로 구부리는 힘을 밀어서 테스트해 볼때그 힘이 순간적으로 빨리 반사적으로 오는지 늦게 오는지 그거를 이 손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발바닥이 아픈 사람들은 이 힘이 없습니다. 왜? 이 근육이 후퇴되어 가지고 이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좀 되풀이를 자꾸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발가락이 바깥으로 미는 걸 여기서 미는 테스트입니다. 이두 가지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발이 튼튼하지만은 이 힘이 약하고 앞에도 약할 때는 이 발과 모든 관절에 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발 테스트하면 그 다음에 발.
그다음 발가락 다섯 개를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테스트할 때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보십시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볼 수가 있을지 봅시다. 손이나 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끝이 빨간데 혈색이 좋은데 딱 누르면 이 부분이 하얘집니다. 피가 없으니까. 그리고 손을 딱 띄면은 이 부분이 다시 빨개집니다. 이것은 눌렀다 띄면서 다시 빨개지는 혈액순환의 속도를 눈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가락이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발가락에 힘이 약한 사람들. 자, 여기 또 사람 보이네. 이렇게 발가락에 힘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를 눌렀다 띄면 여기가 허였습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여기는 뻘겋고 허였는데 손으로 딱 눌렀다 띌 때 여기가 다시 빨개지는 혈액순환의 속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바로 손으로 눌렀다가 하얘지는 거.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해서 다시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 혈액순환 속도를 꼭 이 발가락인데 발가락을 여기로 딱 눌러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하얘집니다. 손을 떼었을 때 이 부분이 다시 빨개지는 속도, 그 속도를 측정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A 눌렀다 띄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딱 눌렀다가 딱 띄면은 하에 뜬 것이 빨그스러워해지는데 그 속도를 측정해 보면서 A와 B의 차이점을 발견하면 아 여기가 빨리 빨개진다면 혈액순환이 빠른 거고 여기는 빨개지는 게 느리게 된다면 혈액순환이 약한 것입니다. 발바닥이 아픈 사람들, 무릎이 아픈 사람들, 테스트할 때 이 힘도 약하고 힘이 약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여기 부분이 A와 B 부분은 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지난번 볼펜으로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볼펜 가지고 여기를 눌러대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1분 정도. 그러나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K7, 8이 될 때는 얼른 손에 힘을 빼고 또 조금 있다 또 누르고 그러면서 요 부분을 한 1분, 너무 심하게 아플 때는 2분, 그 대신 약하게 누르고 그러나 항상 K7, 8의 통증으로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A와 B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렀다 띄면은 빨개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곧 여기에 다시 혈액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혈액순환으로 말미암아 요건 관절이죠. 요 관절하고 여기 이에 있는 신경세포가 원활히 혈액순환이 되면은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발가락 나는 힘이 강해지면은 이제 치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걸 다시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A와 B를 눌렀다 띄는 거, 힘을 재보는 거, 그리고 A와 B를 눌렀다 띄면서 빨개지는 속도, 그 속도를 통해서 혈액순환의 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많습니다. 이 양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이 가는 대정맥을 누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 사이까지는 대정맥이 뼈 위에 있기 때문에 요런 양말은 누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정맥을 누르기 때문에 이런 양말은 신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긴 양말도 고무줄이 세다고 할 때는 요렇게 가위로 찢어줘서 안쪽에 대정맥을 누르지 않도록 신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자연 조건을 의학에서 모르고 이런 것이 생산하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어렸을 때 이걸 눌러버리게 되면은 대정맥이 막혀지니까는 자연히 혈관병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혈관을 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건 이게 깔창인데 이 깔창들을 넣어놓으면은 26개의 발이 완충작용을 못해가지고 26개의 뼈가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점점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깔창을 하게 되는 것이 무수하게 발에 병을 만들고 온몸에 병을 만듭니다. 이건 어려서 이런 깔창을 쳐버리면은 90% 이상 고관절 염증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안쪽의 근육 받쳐줘 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왼쪽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깔창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반쪽 깔창으로 뒤가 푹신푹신한 고무로 된 깔창. 그건 뒤꿈치가 땅을 단테 완충이 돼 가지고 앞쪽에 또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자연 조건을 뒤바꾸면서 도리어 편안한 것 같지만 발을 자꾸 받쳐주기 때문에 26개의 뼈가 일을 못해서 병을 일으킵니다. 이런 신발을 신고서 발, 무릎, 목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연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모양에 맞춰서 하면서 발이 건강해진다는 건 자연에서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발을 병신 만드는 신발입니다. 왜? 발가락 다섯 개를 꽉 눌러대니까 발가락 다섯 개가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이렇게 앞이 넓은 신발 그리고 이 발이 딱딱하지 않고 앞에가 부드럽게 구부러질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주 유연스러운 거. 이런 신발을 신어야지 이런 신발을 신으면서 허리고 관절이고 치료받으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KSS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KSS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법에 따르는 자들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프면은 주사 맞고 수술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양말, 깔창 이걸 바꾸지 않고 치료받으려고 할 때는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참고로 한번 봅시다. 애가 구멍이 더 많이 커져 있습니다. 애가 더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왼쪽 발은 덜 누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A가 더 힘이 세게 누른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A는 발바닥이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발은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짧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고 이거는 발이 땅에 접촉하는 시간이 깁니다. 결국 A쪽의 근육은 모든 것이 천천히 일하고 여기는 빨리 일합니다. 그래서 A에 이런 현상이 난 사람은 발부터 목까지 오른쪽이 병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사람을 치료해서 나중에 깔창을 보면은
이건 까창이 아니죠. 그냥 평평한 창입니다. 평평한 걸 넣은 건데 나중에 보면 입쪽과 입쪽이 똑같은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구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두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 요건 지난번에 봤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눌러댑니다. 처음에는 여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누르고 요것이 발가락을 누르는 시간이 여기 혈관이 세 개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혈관을 엄지로 자꾸 마사지를 해주면 혈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손으로 눌렀다 떼었다 눌렀다 떼었다 하면서 혈액순환의 속도를 체크합니다. 처음에 여기를 하고 두 번째 여기 하고 세 번째는 여기를 눌러줍니다. 발가락 다섯 개를 다 눌러줍니다. 다 눌러준 다음에는 자, 이 테스트를 합니다. 발가락을 다 눌러주고 1, 2분 있다가 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때는 이 발의 힘이 엄청나게 세졌고 여기를 손으로 딱 눌렀다가 뛰면은 여기가 금방 빨개집니다. 그리고 발가락 다섯 개가 뜨끈뜨끈하게 열이 납니다. 왜? 이제 꽤 막혀있던 혈관을 갖다가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부분을 K5로 누르면은 이 부분에선 K8 통증을 일으킵니다. 여기를 누르면서 왔다 갔다. 요 안쪽을 왔다 갔다 K8의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발가락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발가락이 엄청나게 세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다시 다 마사지를 해 주십시오. 다섯 개를. 그리고 나서 또 여기를 눌렀다가 뛰면 하얗던 곳이 빨개지는 혈액순환의 속도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동맥과 정맥이 마주치는 모세관을 다 풀어주고 혈관을 마사지해 주게 되면은 엄청난 혈액순환량이 커지고 구부리는 힘이 세지면서 발가락 다섯 개가 뜨끈뜨끈한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발가락을 구부리는 힘이 그래도 약합니다.
약할 때는 이 무릎 15번, 15번을 누르면은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K6번에 대한 찌리리리 하는 증기가 나는 것처럼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통증. K6에 가는 저리다 그럽니까? 증기가 나는 것처럼 찌리리리 한 거. 여기서부터 발가락까지. 그리고 나서 6번을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 마사지를 해줍니다. 15번, 요거. 여기 보면 뼈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뼈 밑입니다. 그리고 6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발가락 힘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을 이렇게 이렇게 아로 당기는 힘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아 힘이 세지게 될 때 이쪽에 있는 근육이 팽창하고 늘어납니다. 아에 있는 힘은 Y를 안쪽으로 당깁니다. 안쪽으로 당기고 X는 반대로 당깁니다. 이때 이 힘이 무지하게 엄청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잡고서 이 힘이 세졌으면 하나, 둘, 셋, 열 번 계속 당겨줍니다. 그리고 Y쪽으로 계속 안쪽으로 당겨주고 그래서 한 10초, 12, 3초까지 당겨주면은 입쪽에 있는 근육이 팽창을 하고 늘어나고 힘이 세졌고 그러면 이 부분이 딱딱했던 것이 이 부분이 누르면 딱딱했던 것이 물렁물렁해집니다. 다시 또 다른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A 힘이 약한데 A 힘이 세게 되는 방법 A 힘이 세게 되는 방법 어디를 누르냐면은 A 힘이 세게 되는 것은 4번입니다. 4번. 정면으로 딱 넣었을 때 아까 15번 했으면 그 옆에 4번. 그리고 5번의 근육을 손으로 만져보면은 이 땡기는 힘이 약한 사람은 5번의 근육이 좀 단단합니다. 그러면 4번을 강하게 눌러주고 두세 번 강하게 눌러주고 이 근육을 마사지해서 풀어줍니다. 이때 근육 누르는 것도 카 K78 이것도 K78 되는 통증입니다. 눌러주게 되면 입쪽 근육은 쑥 누르면은 쑥쑥쑥 들어갑니다. 탄력성이 없어서 그걸 누른 다음에 이것을 강하게 누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 발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강해진 다음에는 10초를 계속 당깁니다. 한 번, 두 번, 한 번 하고 한 5분 있다가 또 한 번 해주고 그러면은 항상 아팠던 이 근육이 팽창하고 여기가 아팠고 여기를 손으로 누르면 딱딱했던 것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쉽게 풀려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데 몇 년씩 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근육 전체, 발바닥 근육 전체를 엄지손으로 계속 눌러주고 눌러주면은 많이 아프지만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A 힘이 강해지면은 이 부분이 딱딱했던 것이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근육이 땡기던 압박감의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발바닥이 아픈 사람들의 병을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자연치료법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바꾸지 않고 양말을 신고 깔창을 하게 될 때는 깔창이 여기를 받쳐주기 때문에 이 근육이 완충작용과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깔창, 양말, 신발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연치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